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잠시 랩 뮤직을 잠시 뒤로 하고 R&B 소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소울 바이브에 조금 더 강한 음악이긴 한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소울 뮤직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스트를 언급하는 거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사실 첫 번째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삭제를 했죠. 바로 미유입니다, 미유. 워낙 뭐 태국에서 유명한 아티스트죠. 그리고 특히 태국 힙합 아티스트들과 많은 친분관계를 갖고 있고, 예전에 제가 미유가 일슬릭의 곡을 리메이크 한 거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다가 내렸죠. 예, 히스토리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려 믿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이번에는 그냥 순전히 이 미유의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미유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노 메이크업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피처링에 지가보이가 했죠. 제가 이걸 뮤직비디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미유의 보이스를 듣고 아, 이 사람은 뭔가 R&B 소울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을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비디오에서 그가 표현하는 색깔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바이브와 일치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비디오를 만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 소울 바이브라고 했냐면 혹시 여러분들 소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네오 소울이든지 그냥 소울이든지 저는 어릴 때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듣긴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CD까지 사서 좋아했던 아티스트는 맥스웰과 그리고 디안젤로였어요. 한국에서 맥스웰과 디안젤로의 바이브가 아주 물씬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디오에서 미유가 입고 나오는 패션을 보고 또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 충격을 받았는지는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R&B 소울 음악에 많이 심취해 있었던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미유의 많은 음악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올라오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R&B 소울 음악 같은 거를 하려고 한다 라는 느낌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노 메이크업은 아이스크림 같은 가사예요. 뭐 그녀의 미소에 보면 뭐 내가 나의 마음이 녹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스윗한 가사를 쓰고 있는데 가사도 가사지만 미유가 들려주는 표현력과 바이브를 좀 더 집중해서 볼 생각입니다. 요즘에 이런 음악 듣기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요. 랩 음악에 밀려서 요즘 R&B 소울, 특히 R&B도 그 조금은 들을 수 있지만 소울 바이브의 음악은 진짜 요즘에 듣기가 힘듭니다.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유의 No Maker featuring 지가보이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 이거 처음에 이거 화음 딱 듣고는 이거는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디안젤로야, 디안젤로 그거였어. 아, 내가 막 브라운 슈거 들을 때 막 이런 거 생각나는 거야. 저 이 여자분 있잖아요. 저는 순간 뮤직비디오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블랙핑크의 라리사님 생각했단 말이에요. 좀 닮은 것 같아. 오! 뮤직비디오가 아, 되게 감각적이야 진짜. 지금 아직 나오진 않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패션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미유가 착용한 모자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 화장품을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야? 뭐 이런 건가? 너는 화장 안 해도 예쁘다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건가?
진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진짜 블랙핑크의 리사님 닮았어. 뭔가 슈퍼모델 오디션 보는 거 같아.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구나. 아 이제 딱 멈췄네. 저 베이프 메시캡 보면서 이 아티스트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조금씩 나옵니다. 이제 비디오를 더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I think your face when you wake up. 난 오히려 지가보이의 목소리가 여기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터프한 랩 이런 것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제가 아까 막 얘기했잖아요. 막 브라운 슈거 같은 곡의 느낌의 바이브이기 때문에 좀 랩을 좀 소프트하면서도 약간 그루비하게 할 줄 아는 래퍼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가보이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오! NERD 후디. 야, 저 후디 어디서 구했지? 여러분들 NERD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퍼렐 윌리엄스가 이끄는 밴드잖아요. 이 아티스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넵튠스 같은 프로듀싱 팀? 퍼렐 윌리엄스가 있던 약간 그때의 음악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미유의 이 비디오 보면서 패션 보고 한 번 더 놀랐어요. 아 되게 힙하다. 그분도 닮았어. 그 여자분 태국 래퍼 사이어나이드. 사이어나이드랑 리사님이랑 그런 분위기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 패션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었어. NERD 메시캡이라도 사야 되나 나도? 아 비트가 요즘에는 듣기 힘든 사운드예요. 아, 나 이거 영상 찍고 오늘은 디안젤로와 맥스웰을 들어야겠어. 딱 그 느낌이야, 이거는. 약간 유니클로 광고 보는 듯한 느낌이야. 아까 그 모델들이 걸어 나오는 구도는. 아, 저건 되게 좋은데, 이 음악? 저랑 제가 좋아했던 아티스트를 리액션하는 아티스트가 좋아했다는 티가 딱 날 때 좀 소름이 돋아요. 지금 이 미유의 뮤직비디오에서 갑자기 퍼렐 윌리엄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저도 NERD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저는 퍼렐 윌리엄스를 그 오래전에 진짜 오래전에 더 넵튠즈라는 프로듀싱 팀으로 활동할 때부터 정말 저희 뭐 우상 중에 한 명이었고 퍼렐 윌리엄스가 퍼렐 윌리엄스 한국 콘서트 했을 때도 좀 갔거든요. 분명히 퍼렐 윌리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폴리캣 들었을 때의 충격과도 거의 비슷해요. 폴리캣 듣고 와 이런 미친 밴드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70-80년대 흑인 소울 펑크 바이브를 표현하는 밴드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이렇게 지금 미유처럼 진짜 그 디엔젤로나 맥스웰 바이브를 막 확 뿜어내는 이런 곡을 들어보니까 와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 진짜 잘 만들었어요. 같은 동명의 곡이긴 합니다만 한국 아티스트 중에 자이언티가 있죠. 자이언티의 곡도 노 메이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그 곡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이 곡의 뭐 전반적인 바이브 자체가 와 진짜 막 내가 막 힘들게 용돈 모아서 모은 돈으로 막 디안젤로 맥스웰 앨범 샀을 때의 그 느낌. 그러니까 앨범을 사서 CD에 있는 음악들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을 약간 생각나게 해주는 비디오라서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덕후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